안소정! 터키 소년 왔다, 터키 소년. 터소. 어, 거기 원다 뒤에 앉아. 선물은? 나는? 뭐라고? 아, 새끼야. 라쌤한테 주고 왜 나는 안 주는데? 뭔데? 닭? 차? 아, 왜 나은선한테 줘? 걔 안 줘. 나한테 줘야지. 나는 나눠주는데. 은선이는 쟤 지은이야. 은선 줘. 싫어. 이래, 걔. 빨리 가서 터키 가서 하나 더 사와. 야, 터키 가면은 기본적으로 켄터키 후라이 치킨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켄터키. 자, 봅시다. 조용히 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또 여행 가야지. 수련회 가야지, 이제. 순아. 왜 거기 뒤에 앉아? 일로 와. 순아 위치로. 얘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왜? 얘가 왜? 신종플루 걸렸어, 얘가? 빨리 와. 순아 위치로. 얘도 기분 나빠! 그래, 명석이 뒤로 와. 명석이 옆으로. 아니, 존나 웃겨. 야, 내가 너네였으면은. 야, 진짜. 나 같으면 무조건 여학생 옆에 앉겠다. 남자애들은 냄새도 나지. 여자 옆에 앉으면은 좋은 분 냄새가 나잖아. 분, 얼굴에 이렇게 바른 분 냄새. 응? 아유, 저런 새끼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막.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날이야. 인수분해 공부해본 사람. 규빈이 공부해봤어? 아니야? 너는 해봤지? 얘는 공부해봤고. 또 인수분해 공부해본 사람? 없지? 자, 인수분해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인수분해는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는다. 첫 번째, 공통으로 묶는다. 두 번째, 완전제곱. 세 번째, 합차. 네 번째, 항이 네 개. 다섯 번째는 뭐지? 내림차순. 이렇게 있는데, 얘 어려워, 얘네 두 개는. 얘네 어렵고, 오늘 쉬운 거,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할 거야. 알겠지? 어? 이게 대각선 공식. 대각선 공식. 자, 오늘 이따가 시험을 봐요. 선영이는 시험 안 봐. 알겠지? 선영이는 이따가 동영상강의 목표야. 알겠지? 시험 봐요? 알았어요. 자, 오늘은 공통인수로 묶는다를 붙여 배울 건데, 여기 설명을 잘 듣자. 지금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된 거는 항을 한 개라고 치는 거야. 더하기 빼기, 야, 봐봐. 얘가 지금 한 개. A하고 X는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지. 그러면 항이 한 개야. 그러면 요것도 항이 한 개야. 합쳐서 항이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 이상의 항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인수분해야. 어? 두 개 이상의 항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인수분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 두 개의 항 중에 공통인 문자가 있어. 그게 누구야? X지. 그러면 그 X로 이렇게 묶어서 가로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분배법칙 전이야. 분배법칙 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누가 되는 거야? A. A가 되는 거지.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뭐야? B. 땡.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 그럼 얘는 뭘로 묶어? M으로 묶으면. A. 아, M이 아니고 A로 묶어야지. A로 묶으면 남는 게 누구야? M. M 남고 빼기 N 남지. 이런 게 인수분해야. 자, 얘가 항이 이제 몇 개야? 하나. 한 개야. 어? 한 개야. 얘는 항이 몇 개야? 하나. 한 개야. 얘는 뭘로 묶어? A로 묶으면 남는 게 뭐야? X 더하기 2Y. 항이 하나야. 어? 이러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야.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알겠다 이거야. 뭐. 자, 세 개의 항을 묶어보자. 세 개의 항을. 자, 봐봐. 8번 봐봐. 공통이 누구야? 공통이 누구야? X. 땡. 공통이 누구야? 3X. 3도 있지. 묶을 수 있는 최대로 묶어내야 돼. 자, 숫자로 묶어낼 수 있는 최대는 몇이야? 3이고 문자로 묶을 수 있는 최대는 누구야? X. X지. 그러면 3X로 묶어. 묶어주면 여기서 남는 게 뭐야? X. X 남지. 여기서 남는 건 뭐야? Y. 마이너스 3Y가 남지. 네. 이해 가 안 가? 그 다음 얘는 누구 남아? 플러스 2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너 어딨어? 순아야? 프린트 뒤에 있잖아. 개새끼야. 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요게 이제 너희들 요게 이제 어렵게 되죠. 자, 3번 문제 보자. 오른쪽. 얘는 지금 이게 뭐야? 항이 몇 개야? 4개라고 하면 씨발 죽여. 항이 몇 개야? 2개지? 2개지? 하나, 2개지? 어. 그럼 여기서 공통이 누구야? A. 그래, 그 묶음 자체로 묶어야 되는 거야. A 더하기 3이 묶음이야. 아, 얘가 공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남는 게 뭐야? 여기서는 2 남았지? 여기선 누구 남았어? Y. 마이너스 Y가 남았어. 그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 그치, 재현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되면, 자, 5에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에 A 5 마이너스 A. 공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공통이 없지? 공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내. 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내고 마이너스를 이 안에다 분배를 해.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를 이걸 플러스로 만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분배해.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그럼 A 먼저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지. 그럼 이제 묶어. 뭘로 묶어? A 마이너스 5. A 5로 묶지. 그러면 A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이쪽이 남는 건 누구야? 5. 5 남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나가면은 1이 남는 거야. 1이. 그럼 여기서 누구 남아?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6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6에 A-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알겠지? 자, 설명 들어. 설명 들어. 우선 설명 들어. 자, 알겠지? 그치? 어? 자, 그런데 복병이 하나 더 있어. 자, 잘 봐. 3X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의 4 마이너스 X 이랬어. 자, 공통인수가 누구야? 있어 없어? 아까 전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를 안쪽에 넣어줬지. 주현이랑 다빈이 아직 안 왔죠? 다빈이는 왔어요. 왔어요? 다빈이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언제 왔어? 얘는 얘는 오래됐어요. 주현이는 네. 뭐야,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문자 일단 네네. 전화를 잘 안 받아. 잘 봐.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마이너스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해서 부호를 바꿨지. 근데 지금은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이렇게 부호를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게 바로 복병이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부호 바꾸면 돼. 바꿔봐. 마이너스 4 플러스 X. 그럼 이제 뭘로 묶어? X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러면 남는 거 한번 불러보자. 여기서 남는 거 한번 불러봐. 누구 남았어? 3x만 남았어? 제곱.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죠, 지금? 뭐, 씨발, 제곱이야. 3x지. 병신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가원이 맞지? 맞네, 가원이. 그치? 여기서 지금 봐봐. 3x에 x-4, 이렇게 하나가 남잖아. 요거 한 개 나갔으니까 3x도 남고 요거 한 세트 남았잖아. 이해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구 남아야 돼? 다 나가면. 빼기 1. 이렇게 써줘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전개해줘야 돼.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앞에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됐어? 어? 자, 요쪽 페이지 풀어보세요. 시작. 네,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한 거 내가 알려주지. 이거 좀 끄고. 뭐? 뭐? 이거 저것처럼 그러니까 뭐지? 그냥 여기서 설명해줘. 막 잠깐만요. 봐야 돼요. 저게 X가 이렇게 제곱 있고 여기도 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하는 점.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써줘야 돼. 네. 문자. 뭐? 예. 뭘로 묶어? 문자. XY지? 네. XY 써봐. 가로. 남는 거 써봐. 6. 아, 여기서 남는 거 써봐. 3. 또 제곱 x 하나 남을 거 아니야. xy니까 x 하나 남았지. x 다음에 마이너스 2y 이거 이거요? 다음 모르는 사람. 이거 어떡해요? 여기서 누구 남았어 이제?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는 거야. 누구야 여기? 3. 3 또 x 하나. x 하나. 그다음 마이너스 뭐야? 2 하고 Y 하나. 민별인지 모르겠는데. 너 지금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어떤 거요? X Y랑 3X랑 곱하면 얘 돼 안 돼? 돼요. 얘는 제곱이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돼요. 그러니까 이거지. 잠깐만, 그러면 X Y에서 X 하나 남은 거고 X Y에서 Y 하나 남은 거지. 어떻게요? X로 묶어야지. XY. XY로요? 여기 Y가 남았잖아. XY로 묶어야지. 야, 단체로 지금 5번 지금 다 몰라. 지금 봐봐. 5번. 5번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소리해. 지금 5번. 자, 여기 지금 X하고 Y, 여기도 XY가 있지. 맞지? 그러면 공통이 누구야? X야 Y야? XY. 어떤 새끼는 X로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놨어. 그럼 Y가 또 묶이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를 묶어야 돼? XY로 묶어야 돼. 그럼 남는 게 누구야? 3도 남았고 X도 남았지. 그래야지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가 되지.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도 남았고 X는 나갔고 Y 하나 남았지. 그쵸? 됐지? 이거야. 알겠어요? 다 했어? 세 개를 묶는 건 세 개 잠깐만. X하기 1로 묶었지? 그럼 가로 쳐. 그럼 여기서 남는 건 누구야? 써. 그럼 여기서 남는 건 누구야? 얘가 더하기 x 빼기 1이 남았지. 그럼 더하기 x 빼기 1. 그다음 계산 가운데. 너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맞지. 이거 a를 a만 빠진 거야. 이렇게 a만 빠진 거야. 그 남은 거 그대로 쓰면 돼. 뭐? 여기서는 공통이 누구야? A도 A가 없네. B가 공통이네. B로 묶어야지. 그럼 남는 거 뭐야? A제곱. A제곱 쓰고. 그럼 남는 거 여기서 뭐야? C만 남아? B가 플러스 BC가 남지? 그 다음에 A지. 어.
맞아. B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B, B만 묶어야지. A는 안 되는 거예요? A는 여기가 없잖아. 여기도, 여기, 여기 어, 다 있어야 돼. 잠깐만. 뭐, 이거? 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누구야? A. 여기는 A가 없는데? 그럼 B예요? B지, B. B만 있잖아, B만. 아, 네. 그럼 B로 묶어야지. A 제곱. 남는 거 쓰면 되고. 또. 저요. 플러스 C. BC인데 BC 제곱 하는 거야? 얘네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플러스가 되지. 얘는. 이거 할 때 가로 없는데 그냥 쳐줘요? 쳐줘야지.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자, 앞에 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또. 이제 이쪽 거 해결 보니까 여기서 또 난리가 났죠? 지금 봐봐. 여기 봐, 여기. 앞에 봐. 잘 봐. 3번은 하겠다, 이거야. 3번은 할 수 있겠어. 왜? A 더하기 3이 공통이니까 A 더하기 3으로 묶어.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2야. 여기서 남는 건 마이너스 2하고 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남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씨발 이건 뭐야? 얘는 가로가 있는데 얘는 가로가 없지. 그러니까 태엽이가 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태엽이가 이래. 없으니까요. 얘를 묶어요. 맞아, 묶는 거야. 묶는 게 맞는데 여긴 A 빼기 2야. 여긴 2 빼기 A고 플러스로 묶으면은 2 빼기 플러스로 묶은다면 2 빼기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로 묶은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것이야. 뭘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지. 이해 가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빼기 2가 되니까 이제 뭘로 묶어? A 빼기 2로 묶지. 그렇지? 묶으면 누구 남아? Y 빼기 1이 남는다. 어? 됐어요? 그런데 5번에서 또 안 돼요. 5번에서 왜 또 안 되냐? 잘 봐봐. 공통이 뭐야 여기서? X 플러스 1이지. 얘가 공통이지.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어. 묶었어. 그럼 누구 남아 여기서는? X 남았어. 여기서는 누구 남아? 어?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남았지.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남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거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지 않아요? 여기 마이너스로 해주라고 이렇게? 하고 바꾸면 되지 않아요? 만들어요? 아 공통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 이 씨발 독재자 새끼. 아니 세 개 묶을 수 있잖아요. 3개. 어? 3개를 묶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방금 3-6번에서 A 3개를 묶었잖아요. 하나로. 지금 항이 2개인데 무슨 3개로 묶어? 항이 지금 하나 2개인데 쟤 꿈꾼다. 이거 더하기로 연결된 줄 알아. 독자 저 새끼. 아, X 더하기 1로 묶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X 남고 여기서는 누구야? X 더하기 X 빼기 1 남지. 그럼 여기서 얘 계산해. 그럼 몇이야? X 더하기 1에 2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플러스로. 야 여기는 지금 A에 X 빼기 2지. 얘네 두 개를 플러스로 묶으래 지금 재현이가. 플러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굴로 묶어야 되겠니? 사람이라면 짐승 새끼야.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럼 이제 뭘로 묶으니? X 마이너스 2. X 2로 묶으니까 누구 남니? A. A 남았지. 마이너스 1 남았지. 알겠어? 합성.
지금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못하는 사람 넘겨. 못해도 넘겨. 오라이. 이제 감만 익히고 연습 졸라게 많이 해야 돼. 인수분해는 실력 늘리는 건 문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항이 몇 개야? 세 개. 묶을 수 있어? 아니요. 못 묶지? 못 묶지?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X가 지금 몇 개야? X, X 이렇게 쪼개. 두 개로 쪼개. 얘는 4지. 가운데는 보는 게 아니야. 끝에 있는 4. 뭘로 쪼개? 2. 2, 2는 4지. 둘이 더해서 더하기 4가 나와야 돼. 나와 안 나와? 시발, 2 더하기 2가. 아, 좀 보고서 생각한다며 얘기해. 맨날 그냥 안 나와요 하고선 그냥 나오면 아 이러지 말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아이씨 자, 더하기 4가 나오려면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지. 그치요? 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어? 그러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2지. 어? 검산해보자, 검산.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검산은 어떻게 해? 이거 배웠잖아. 앞제곱. 뒤제곱 둘이 곱하면 2x지. 거기다 곱하기 2하라고 그랬지. 기억나? 둘이 곱해서 곱하기. 그럼 몇이야? 4x지. 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오지? 잘 봐. 얘는 지금 봐봐. x가 몇 개? 두 개. 36은 뭐가 두 개? 6. 6, 6에 36. 둘이 더해서 10이 나오니? 네.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 플러스니까 x 더하기 6의 완전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앞에 숫자가 있어. 뒤에 숫자는 1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 3x, 3x 이렇게 쪼개지? 어? 네. 그 다음에 여기 1은? 1 곱하기 1로 쪼개지? 근데 이제는 잘 봐야 돼. 여기가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곱해야 돼. 대각선으로. 그럼 몇이야? 3x. 이렇게 곱해. 몇이야? 3x. 그러면 둘이 더하면 몇이야? 6x 나오지.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그러면 얘는 지금 정답이 3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봐. 1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야. 뭐뭐? 4x, 4x. 얘는 뭐뭐? 1 곱하기 1. 4x 더하기 4x는 8x. 맞아? 맞지? 그러면 둘 다 플러스 쓰고 정답은 뭐라고 써? 4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자, 해봐. 분수에서 이제 질문하겠네. 16분의 1은 어떻게 해요? 4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거? 얘는 yy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xy, 이렇게 곱하면 xy지. xy 더하기 xy는 2xy.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얘는 x, 어? 아니, 이거 아닌데? x, x, x. 네. 99.
9, 9. 그러면 x 더하기 9의 완전 제곱. 그럼 얘는 x, x. 얘는 y, y. 그러면은 y 더하기 y는 2y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얘는 x, x. 3i, 3i. 그러면 x 더하기 3i의 완전 제곱. 얘는 x, x. 7y, 7y. x 더하기 7y의 완전 제곱. 분수도 별거 없죠? 어이. 분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예. 5x, 5x, 2y, 2y, 5x 플러스 2y 완전 제곱. 예, 얘는 1만, 1, 1 때만 이렇게 해요. 얘랑 얘랑 곱하면 10이지? 네. 얘랑 얘랑 곱하면 10이지? 아, 네. 10 더하기 10이 20이지? 네. 그러니까 5x 플러스 2y 완전 제곱. 5 더하기 5. 맞아. 자, 분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는 xx. 얘는 x 플러스 4분의 1의 완전 제곱. 얘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얘는 x 플러스 3분의 1의 완전 제곱. 3분의 1y의 완전 제곱.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항이야. 지금 중간항이 전부 다 플러스였니? 봐봐, 한번. 중간항이 전부 다 플러스였지.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중간항이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 다음 페이지야. 다음 페이지는 중간이 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다음 페이지 펴. 다음 페이지.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자, 시작.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3x에서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이렇게 3x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이거 원래는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3x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 3x. 플러스 1은 왜 했어요? 안 플러스 1을 안... 3x, 3x 더하면 6x지. 네. 이게 나오면은 정답이야. 그러면 3x 더하기 1에 이거 봐. 3x 더하기 1. 3x 더하기 1. 그럼 3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아, 그때는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응. 3x 플러스 1. 응. 더하기 1. 응. 중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다 했네. 후딱 해버렸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3 마이너스 1. 이거 뭐예요? 다 되는데? 다 뽑지? 네. 어, 네가 건성으로 해서 그래 얘네를. 네? 니가 여기를 건성으로 해서 답이 없는 거야. 왠지 알아? 태어봐? 얘 3, 3이지? 네. 3, 3. 둘이 더하지? 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그래서 3, 3이지? 네. 둘이 더해서 이거 확인했어, 다? 아니요. 솔직히 안 했지? 네. 이거 확인했어? 안 했어요. 원래 이걸 확인해야 돼. 근데 다 맞는데? 어? 다 맞지. 맞게끔 문제를 냈으니까. 네. 얘는 중간을 확인했는데 아닌 것이 분명히 나올 거야. 중간이 아닌 게 나와. 난 됐다. 저 이거 뭐지? 뭐였지?
이거 근데 저는 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 3x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x. 그럼 3x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3x요.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3x 더하면? 6x, 마이너스 6x. 그래, 마이너스 6x 나오잖아. 그렇다고 가운데가. 이걸 왜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근데? 너 그럼 이게 플러스 1이면 플러스 6x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가운데를 찾는 거라니까? 마이너스 6x가 나오기 위해서 네. 여기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왜 마지막 거 안 했네? 서영아 잘 돼가? 잘 안 돼? 졸려? 이거 두 개 한 거에 아니 이게 다 있다. 야 5번이 틀려. 그치 5번이 틀려. 숨은 그림 찾기지. 아 두 개 귀찮아. 다 했는데 왜 두 개 있는 게 가운데 그거 안 먹었어. 자, 봐봐. 코딱지 하나 파고. 자, 봐봐. 36이지? 네. 6 곱하기 6이지? 여기 x, x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6x. 이렇게 곱하면 6x. 여기는 마이너스 12x.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과정으로 다 하면 얘는 다 맞는데 5번 봐봐. 얘 4x하고 4x지? 잘 들어. 정은이가 특별히 잘 들어야 돼 여긴. 36은 뭐야? 6y. 6y하고 6y지.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24xy고 이렇게 곱하면 24xy야.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 나오니? 48 나와야 되는데 2사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태엽이가 답이 없다라고 처음에 그런 거야. 이게 문제가 이상해요. 답이 없어요. 어? 알겠어? 알겠냐고. 너 모르지? 그만 먹어! 알아야죠. 알아야죠? 알아야죠야. 알아요 저 알아요 저야 알아야죠야. 병신아 알아 몰라 알아야죠. 내가 이 문제를 꼭 알아. 아 알아요 저. 네. 어 저야. 어? 부모님. 웃으라고. 부모님 왜? 어? 오셔서. 너네 엄마? 어. 왔어? 갔잖아. 아, 엄마 오셨어? 응. 자, 봐봐. 자, 봐봐. 얘는 XX. 그쵸? 여기. 왜 안 봐? 어? 터키의 그 남자 생각 중이야? 터남? 터키 남자들은 다 여기 털났는데. 봤어? 못 보지? 거기 여름이야 겨울이야? 가을이라고 그랬지? 아 근데 거기 따뜻해. 따뜻해? 반팔 입고 다녔어? 아니요. 긴팔 입고 다녔어? 춥긴 추웠는데 여기보단 따뜻했어. 여기보단 따뜻하지? 터키 남자는 다 여기 털 있대. 개 싫지? 머리에 있는 것만큼 여기에도 있어. 얘네는 여기에다가 샴푸 칠하고 여기에다도 샴푸 칠해야 돼. 선생님 군대 있을 때 함창옥이라는 선생님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머리에 난 만큼 온몸에도 털이 있어. 그러니까 온몸에 털이 있어. 너 엉덩이 여기에 털 난 사람 봤니? 목탕에서도 못 봤지? 너희들 목탕에서 엉덩이에 털 난 아저씨 봤어, 여기에? 어? 못 봤지? 못 봤잖아. 솔직히 못 봤잖아. 아니, 솔직히 여자는 털이 많지 않고 남자들은 털이 좀 많은 사람들은 있어.
엉덩이 털 난 사람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걔는 엉덩이에 머리카락 나 있어. 걔 몸에서 털이 안 난 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바닥, 발바닥이야. 거기 빼고 온몸이 다 털이야. 진짜 내가 진화가 덜 됐다고 그랬어, 걔한테. 수염이 어디서부터 어디 났냐면 이렇게 나. 여기. 눈알 빼고 다 나, 이렇게. 면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면도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엄청, 볼, 여기도 다 나. 아, 볼은 원래 나. 남자들은 볼에도 털 나. 선생님도 볼에는 털 나. 어? 그래서 여기도 면도를 해,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나. 귀도 나. 아, 걔 힘이. 와, 완전 쎄. 걔 혼자 김치냉장고를 혼자 들고 가. 힘이. 그러니까 키는 선생님만 한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어. 근데 뚱뚱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100kg가 넘는데. 뚱뚱한 게 아니고 온몸이 단단해 보이고 애가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고릴라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군대에는 목욕탕이 없었어. 목욕탕이 있긴 있는데 개방을 안 해. 그래서 어디서 목욕을 하냐면 그 화장실에서 그냥 목욕을 하는 거야. 어차피 다 남자니까 그냥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 털어놓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샤워해 보통 어? 그러는데 이제 걔랑 같이 이제 목욕을 하러 딱 가면은 걔가 자꾸 나한테 샴푸를 해서 등 좀 밀어달래. 등 좀 닦아달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등에 손이 안 닿으면 그냥 안 닦고 말잖아. 안 그래? 등 꼭 닦아야 돼? 머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등까지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쑥 내려가니까 그냥 씻기는 느낌이잖아. 그치? 걔는 등에다 샴푸칠을 꼭 해줘야 돼. 샴푸? 비누는 안 돼. 털이 꺼슬꺼슬해져서 안 돼. 샴푸를 꼭 해야 돼. 샴푸. 바디워시 말고요? 어. 아, 바디워시 아니고 머리 바르는 샴푸를 내야 돼, 걔는. 샴푸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샴푸를 짜가지고 개등에다가 하면은 머리에서 나는 그것처럼 막 쾅 일어나. 이렇게 막 느낌이 이상해. 막 등 하면은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겁이 막 나. 겨털하고 여기하고 연결됐다니까. 겨털하고 등하고 연결됐어. 근데 여기 털은 약간 곱슬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그래 머리카락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찰랑 나는 거예요. 어? 찰랑거리는 거 그 정도로 길진 않고 한 요 정도 돼. 요 정도. 아, 털 길이가. 그러니까 걔는 진짜 여름에 냄새가 와 쉣이야 쉣. 그냥 쉣이 아니고 졸라 시큼한 냄새가 나. 온몸에서 새콤달콤 200개 냄새가 나. 씨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애가 그냥 막 육수가 나오는데 애가 군복이 젖어. 군복이 막 젖어. 그러면 군대에서는 막 벗는단 말이야, 애들이. 옷을 딱 벗었는데 하나 더 벗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야. 털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걔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 야, 그거 좀 밀어. 그러니까 밀면은 털이 더 길게 자란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온몸에. 그래가지고 그때 창피해가지고 그걸 밀었대. 온몸을 다 밀었대. 그걸로. 면도기로 다 밀었대. 다 밀으니까 한 달 뒤 두 배 더 난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거 수염을 깎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염이 더 자라. 금방금방 자라. 어, 그리고 꺼슬꺼슬하게 자라. 지금은 약간 솜털처럼 자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자애들 특히, 수염 난다고, 여기 수염 있어서 창피하다고 아빠 면도기로 밀면은 좋대요. 아빠 면도기로 밀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남자랑 뽀뽀할 때 좋대는 거야, 이제. 여기 바늘 있어. 딱 뽀뽀하는데 여기 찔려. 아, 씨발! 자, 자. 지금 털 있는 사람들 조심해. 있지? 저요? 면도 한 적 있어 없어? 면도 안 했지. 면도 안 했지. 면도하면 안 돼. 면도하지 말고
차라리 그게 창피하면은 쪽집게로 뽑으세요. 쪽집게로 뽑으면은 그대로 나. 아, 아픔을 감수해야 돼. 어? 그럼 이거 밀면 어떻게 하는데? 아저씨 되는 거야. 얼굴은 여잔데 여기는 아저씨야. 어? 와, 걔가 대박이야.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할 때 한 달 정도 외부에서 이제 훈련할 때 있어. 이제 유격 훈련이면 산 속에 가서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자는 거야. 그러면서 막 훈련을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아,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이다. 열흘 동안 이제 들어가는데 씻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발, 손, 얼굴이야. 물을 아껴야 돼. 거기서는. 여름에 가거든? 나 얘랑 같이 잤잖아. 우리 텐트에만 모기가 없어. 딴 데는 애들이 막 심한 다 찔려가지고 아 존나 가려워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우리 텐트는 모기가 살 수가 없어. 원래 딴 데는 더 오지 않아. 냄새 모기도 죽여. 모기 퇴치제야. 존나 시큼해. 나 얘랑 같이 자다가 진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 내가 애가 진짜 순수하고 착해. 그래서 창호가 온몸에 식초를 뿌렸니? 숟가락만 있으면 유산균을 퍼먹고 싶다 이 씨발. 존나 냄새나.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세냐면 말이 안 되게 힘이 세요. 진짜 천하장사야. 진짜 난 얘가 씨름 선수하면 강호동도 이길 수 있다는 진짜 자부해. 어느 정도냐면 땅에 박힌 돌을 빼요. 이만한 바위를 뺐어. 진짜 이만한 바위 땅에 박힌 거 있잖아. 애가 아 하더니 쑥 뽑아.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포크레인이 와야지 뺄 수 있는 건데 애가 아 하더니 그냥 쑥 뽑아. 걔랑 같이 이제 중대장이 연못을 만든다고 돌을 주워오라는 거야. 걔랑 같이 큰 돌을. 그래서 이제 갔어 산에. 돌 만든다고요? 연못. 아, 연못. 근데 걔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돌을 뽑기 시작하는 거야. 큰 돌이 없으니까 이거 좀 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창호가 이 돌은 못 쓰는 거야. 봐봐 묻혀 있잖아 땅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진짜 아 하더니 쑥 뽑아. 그랬더니 이만해. 돌이 이만해. 그래서 이제 나보고 들고 가재. 이제 들고, 이제 나랑 같이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얘가 뭐, 뽑고, 안고 막 그러길래, 돌이 굉장히 가벼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들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는데 걔는 벌써 번쩍 들었고, 나는 들지를 못했어요. 무거워서. 그럼 어떻게 해? 손이 밑에 깔려 있는 거야, 나는. 걔는 들었어. 나는 밑에 있어. 돌이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진짜 무거운 돌이야. 놀래 안 놀래 내가. 손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놀래서 손을 딱 뺐더니 이게 씨발 살점이 뚝 떨어진 거야. 여기가 이만큼이 뚝 떨어져 있고 그냥 여기가 이렇게 해서 난 씨발 이게 혓바닥인 줄 알았잖아. 이러고 있어 이게. 내가 진짜 신기한 걸 그때 알았어. 피가 심장 뛸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진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심장 뛸 때마다 그래서 심장 위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피가 그냥 조르륵 조르륵 이렇게 새고 이렇게 내리면 훅훅훅훅 이렇게 나는 거야. 여기가 이만큼 찢었어. 여기 이만큼 찢어졌는데 40반을 넘게를 꿰맸어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도 자국이 있어. 이거 봐봐. 있지? 있지? 하나도 안 아파. 놀래서 안 아픈 거야. 놀래서 하나도 안 아파. 그냥 피가 나올 때마다 신기할 뿐이야,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난 그리고 이 손 잘라야 되는 줄 알았어. 감각이 없어서. 진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아, 이제 앞으로 오른손으로 살려면은 왼손이 없으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결혼을 못하면은 어? 손가락 잘려봤어요. 아, 잘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 산 속에서 나를, 선생님이 한 그 당시 65kg 정도 나갔는데 어깨에다 딱 일머지더니 막 뛰어. 나 딱 어깨에다 딱 메고선 막 뛰는 거야. 와, 씨발, 한 번도 안 쉬고 거기 뭐야, 의무대까지 이제 막 뛴 거야. 딱 가가지고 이거를 과산화수소 병에다 그냥 훅 넣어. 그때부터 졸라게 아파요. 그때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최고를 느껴져. 진짜 남자 중에 제일 아픈 수술 그거보다도 더 아파. 그 수술에 한 5만 7천 배 정도 아파. 걔는 마취라도 했지. 아니니 니들? 이제 할 때 됐어. 더 커서 하면 창피해. 아니, 안 돼요. 더 커서 하면은 큰일 나. 간호사가 옆에서 그거 이러고 있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대? 네. 큰일 나. 나중에 안 돼. 그래가지고, 와, 너무 아프더라. 그 손톱에 이거 바늘 넣은 것보다. 아유, 그거는 장난이지. 그거 웃으면서 넣었어, 나. 웃으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야, 찢어진 거는 덜 아파도,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 붓는 거는 진짜 아파. 너 이만큼 살짝 여기 찢어진 데에다가 이렇게 살 벌린 다음에 여기다 과산화수소 한 방울만 떨어뜨려봐. 그냥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막 바로 보일걸? 할머! 마취 안 해요? 마취를 어떻게 해? 이거 소독하는 거야 지금. 너무 찢어져가지고 소독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안 돼서 그냥 병에다 넣은 거야, 손을. 과산화수소 통에다가. 마취하고 있는데. 소독은 마취하고 하면 안 돼, 원래. 그리고 꼬맬 때가 더 웃겨. 의료사고가 난 거야. 군대에서 누가 마취제로 목에다 놓고선 자살을 했어. 그래서 연대장이 우리 부대 마취제 다 치워. 그래서 마취제를 다 치우고 그 다음 주였어. 마취제가 없대. 그냥 꼬매야 된대. 그래서 손 갖다 놓고 그냥 꼬맸어, 바늘로. 개 아프지, 씨발. 생살에다 구멍을 막 뚫어대는데. 근데 그거, 뭐더라? 그 살점이 없다며. 근데 어떻게.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병신아, 이렇게. 혓바닥. 그래가지고.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설잠을 자잖아. 너무 아프니까. 욱신욱신 거리는 거야, 완전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신기한 걸 봤어요. 내 손이 이만해요. 난 진짜 손 모양 글러브를 낀 줄 알았어. 이만해져 있어, 손이. 야, 하여튼 그 함창옥이라는 애가 온몸에 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야. 터키에 가면 그런 남자가 많대. 털. 와, 어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손등에도 나 있어, 손등에 막 이렇게 해서. 고릴라 같아, 진짜. 얼굴도 고릴라 같아. 더 신기한 건, 제대하고 한 두 달인가 세 달 뒤에 걔한테 전화가 왔어.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자기 결혼한대. 여자랑 할 거 아니야, 결혼을. 그럼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거를 해줘야 돼. 샴푸를 해줘야 돼. 샴푸 짜서 등. 거품. 야, 씨. 대박이야. 너네는 그런 남자랑 살 수 있어? 털이 막 온몸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아니,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아. 보온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는 어쩔 건데. 코 잘라야 돼. 코를 자르든지 수술해야 돼. 냄새 못 맡는 수술. 자, 보자.
하여튼 안선영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가 터키만 갔다 안 갔다 왔어도 안 그랬잖아 지금. 자 봐봐. 얘는 완전 제곱이 나와야 돼. 완전 제곱 나오려면 여기에 3 더하기 3에서 6이 된 거지. 그쵸? 3 더하기 3에서 6이니까 얘는 둘이 곱해서 여기란 말이야. 몇이야? 9. 9지. 그치? 얘는 5 더하기 5에서 10이잖아. 그럼 여긴 몇이야? 25지. 쉽지요? 그럼 여기 쭉 써봐 한번.
여기서 시험 봐요? 아니?